시어머니는 혼자 사시고 홀시어머니십니다. 50대 후반이지만 아이폰 쓰실 만큼 스타일 젊게 하고 다니세요. 저희 남편은 장남이고 결혼한 시동생 있습니다. 시어머니의 말과 남편의 태도 때문에 진짜 절망적인 마음입니다. 있었던 일 써볼게요. 저는 임신 7주 초기 임산부이고요. 엊그제 주말에 오한 복통 구역질이 심해서 남편에게 산부인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. 옷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와서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남편 보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. 남편은 저하고 산부인과 가야 된다고 끊었는데 저에게 전화와서는 넌 내가 아프다는데 뭔 남편 데려가려 하냐? 너 혼자 못 가니? 네 혼자 가라. 남편이 뭐 필요한데?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인데 네가 왜 그러냐? 이 말에 큰 상처를 받았고 남편은 결국 저를 내버려 둔 채 시어머니께 갔습니다. 결국 저는 1시간 거리 사는 남동생 불러서 산부인과 갔고요. 이 말을 들은 남동생은 절대 평생 같이 살 사람 아니니 애 지우고 이혼하고 누나 인생 살랍니다. 남편은 시어머니께 갔다 오더니 되려 저를 막대먹은 며느리 취급합니다. 우리 엄마가 아파서 갔다 온 건데 이해도 못하냐? 이런 사람 애 낳아봤자 애한테도 안 좋은 거 보여줄 것 뻔하고 천천히 글 써보고 생각해보니 답 나온 듯합니다. 감사합니다.